오늘의 히든 종목도 좀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은 저도 좀 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마술사님? 예, 금일 말씀드린 종목은요, 바로 이제 VTG GMP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VTG GMP 저보다 이제 우리 앵커님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그럼요. 또 제가 VT GMP 이렇게 상승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포션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마술사님께 여쭤봤죠. 네네. 제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가요?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주 마술 도우미 일을 경우는. 잘하고 있어요. 네네. 일단 VTG 이제 GMP는 방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션 기법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중국에 대한 이런 제가 얼마 전에 뭐 황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항공주가 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방금 제가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를 말씀을 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코로나가 종식이 예견되면서 이전과 같이 다시 말해서 코로나 전으로 공장 가동,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러한 산업재들이 다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또 굉장히 많이 심해졌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리오프닝 관련 주들도 봐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금 앵커님이 포션 기법에 해당이 돼서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회사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려 보게 되면은요, VTG GMP는 정말 많은 이제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방금 화장품, 그다음에 바이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도요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해서도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바로 테마 성격으로 해서도 알츠하이머로 해서 많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재료, 끼가 다분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큐브 엔터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리오프닝에 바로 엔터도 같이 엮여 있죠.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이와 같은 다양한 이제 산업군에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제가 주로 지금 현재로서는 포커싱을 맞춘 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통계청 자료랑 그다음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뷰티 화장품 사업팀의 내용에 따르게 되면요, 지금 이 코로나가 약 2년 6개월,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2년 반 동안 바로 매출이 약 한 11조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화장품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K뷰티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지금 고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이고 겪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대로 리오프닝,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예전 생활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 이와 같은 매출은 어떻게 되죠?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VTG GMP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 때 매출, 영업이 화장품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화장품 리오프닝 테마로 해서 주가가 오르는데, 실적까지 겸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마트성 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의 이러한 자금, 개인들의 자금까지 같이 들어와 주면서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는 현재의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실적은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실적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대 주주로 해서 큐브 엔터가 이제 바로 대주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G GMT에 또 큐브 엔터가 일부의 지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중국에 리오프닝 하게 되면 뭐가 활성화가 되죠? 바로 콘서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테마로 하나 만들어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인의 아이돌이 소속된 그러한 그룹들로 인해서 테마가 조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많은 콘서트를 그러한 중국 소속의 아이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바로 큐브 엔터, 그다음에 VTG GMP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큐브 엔터의 어떻죠? 매출이 증가가 되게 되면 이 또한 바로 이 동사의 수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큐브 엔터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약 한 800억 정도 수준의 음반 유통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바로 VTG GMP의 수혜를 가져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VTG GMP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바로 그 리튬 황 배터리, 리튬 황 배터리에 대해서 바로 이제 상용화 개발에 이르렀다라는 이러한 하나의 테마성 재료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리튬 황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처럼 지금 이제 아무래도 꿈의 배터리 쪽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리튬보다는 무려 7배가 높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는 더 좋게, 그다음에 단가는 더 낮게. 왜냐하면 이 황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게 좀 리튬이나 다른 광합 원소보다는 많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낮출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꿈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같이 테마로 해서 엮여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린 게요. 제가 이제 포션 기법에 이와 같이 해당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거 차트를 좀 늘려볼게요. 어떻죠? 아무래도 화장품주들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실적표도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실적표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려웠을 시기 바로 2021년과 2022년에 오히려 매출은 더 늘었습니다.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400억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약간의 감소는 했지만 이 어려운 시기 때 이와 같은 매출을 증가를 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와 같은 결과가 이뤄내게 된 것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요. 일본, 그 밖에 해외에서 많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리오프닝으로 해서 다가가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어떻죠?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리오프닝의 테마로 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차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는 부담이 없는 그런 위치. 거기다가 제가 아까 LNF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화장품에서 만약에 이러한 구간에서 포션 기법이 없으게 되면 저는 이렇게 좀 하락에 나왔을 가능성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포션 기법에도 해당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접어드렸으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은요. 저는 지금 사실 금일 우리 앵커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6,100원, 그다음에 6,200원이 굉장히 좋은 자리다. 물론 그 하락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가격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제가 5,4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제가 8,000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